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김수찬씨의 신곡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 한 매체 측에서는 김수찬씨의 신곡 뮤직비디오에 미스터트롯 출신 김희재, 나태주, 정동원이 출연한다며 세 사람은 김수찬의 신곡 컨셉에 맞춰 각자의 매력이 돋보이는 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희재씨를 비롯한 세 사람은 지난 3월에 종영한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김수찬씨와 동고동락을 함께하며 경연을 치른 바 있으며 종영 후에도 JTBC 스타와 직거래, 유랑마켓, TV조선, 아내의 맛 등에도 예능과 함께 출연하며 우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김희재씨를 비롯한 세 사람이 김수찬씨의 신곡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약속해 미스터트롯 출연자들의 끈끈한 의리를 자랑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씨가 가창자로 출격한 꼰대 인터넷 OST가 드디어 공개가 되었는데요. 앞서 MBC 드라마 꼰대 인터넷 OST에 김희재씨가 출격한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린 바 있었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난 4일 오후 6시에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김희재씨의 OST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김희재씨는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며 돌리도, 나는 남자다 등의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김희재씨가 가창자로 출격한 OST의 제목은 오르막길이라는 곡입니다. 오르막길은 김희재씨의 첫 OST 작업이며 윤종신씨의 명곡 중 하나로 많은 가수들을 통해 리메이크가 된 바 있습니다. 김희재씨는 자신만의 느낌을 만드는 동시에 원곡이 갖고 있는 감동을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녹음 과정에서 가사 한 줄 한 줄의 의미를 거듭 고민해가며 녹음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걸까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희재씨가 소찬휘씨의 티얼스를 열창했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에는 김희재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탑7이 출연한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안방에서 즐기는 여행송 특집 주제로 방송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신청자분과 첫 전화 연결이 되었는데요. 이에 신청자분은 꿈을 잘 꿨다, 꿈에서 어떤 분이 나오셨다라며 결혼 20주년이고 내일은 생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희재씨를 비롯한 탑7은 신청자분의 겹경사를 축하했는데요. 이어 신청자분은 사실 나의 원픽은 김호중씨였는데 꿈에서 김희재씨와 춤을 췄다, 사이렌이라는 노래의 파트너로 춤을 추시더라 라며 김희재씨를 선택했습니다. 이에 김희재씨는 선미씨의 사이렌 노래에 맞춰 즉석에서 춤을 선보였는데요. 김희재씨는 고혹적인 춤선과 표정으로 무대를 장악하며 이를 본 탑7과 MC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신청자분은 여행 못 간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 고음을 굉장히 잘하시니까 소찬휘의 티얼스를 불러달라라며 소찬휘씨의 티얼스를 선택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엔 굉장히 좋은 노래긴 하지만 너무 높기 때문에 넘사벽 곡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에 탑7 멤버들은 시작부터 너무 세다, 이 노래 진짜 높은데 라며 고개를 저었으며 김희재씨도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김희재씨는 걱정이 무색할 만큼 소찬휘씨의 티얼스를 고음까지 완벽하게 처리하며 불렀습니다. 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하지만 노래방 점수는 아쉽게 86점을 얻었는데요. 네, 노래방 기계가 고장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김희재씨는 김호중씨 그리고 이찬원씨와 상큼발랄한 무대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이날 부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신청자분은 이찬원씨에게 그룹 오렌지 캐러멜의 상하이 로맨스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찬원씨는 난감해하며 멤버를 모집해 김희재씨에게 도움을 구했는데요. 이를 보던 장민호씨가 이건 우리 호중이도 잘하는데 라고 추천하며 결국 즉석에서 천혜안 캐러멜을 결성했습니다. 이어 김희재씨와 김호중씨 그리고 이찬원씨는 안무까지 하며 노래를 열창했는데요. 특히 김희재씨가 특유의 앙증맞은 몸짓으로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아, 이날 김희재씨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가수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고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